자, 이번에 올림포스 10강의 3번 빈칸입니다. 빈칸인데 빈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No such thing as one way mirror. 뭐 이런 거는 없다죠. 그 일방향적인 거울이란 없다. 한 방향만 볼 수 있는 거울은 없다. 뭐 이 얘기인데 위에서부터 갑니다. 그냥 how one way mirror. 동사는 여기서 나오죠. works. 그럼 이 글의 제목은 여기서 그냥 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일방향의 유리, 여기서 이제 거울이죠. 거울들이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제목은 그냥 여기 이 부분에서 그냥 제목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 일방향적인 이 거울이 작동하는 방법.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방향적인 거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풀어서 써준 거예요. T1 used in interrogation room. Interrogation, 여기 신문. 신문이라는 게 경찰들이 이제 수사할 때 한쪽에서 보고 스파이들 감시하거나 할 때 수사과정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이제 밑에서는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One way mirror. 이 일방적인 거울이란 건 seem to be a mirror. 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When seen. Seen이 아예 seen이에요. When seen 보여졌을 때, from outside.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여졌을 때 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만은 as a window.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거울이야. 근데 한쪽에서 보면 창문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내가 범죄인으로서 신문할 때 저기 거울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거울이야. 근데 저쪽에서 볼 때는 반대쪽에서 볼 때는 창문이야.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감시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인터로게이션도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창문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다른 쪽에서 봤을 때. Does 따라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순서로 간다 치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가능해요. 따라서 window is disguised. window는 창문이 위장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창문이 위장되어져 있습니다. mirror로.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secret surveillance.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죠. to secret surveillance.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유리의 용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으로 이제 온다 치면 이거는 그 어휘 개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선택형이든 어쩌든 간에 physically. 그래서 여기서는 비밀스러운 감시를 허락해주기 위한 유리로서 위장되어지기도 한다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물리학을 얘기하는 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there is no such thing as one way mirror. 물리학적 원칙에 따르자면은 이런 한쪽만 보이는 거울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there is, 달리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끊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으로 해서 이걸 이제 넣는 수도 있고요. 끊어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순서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밑에 전체 문장이 여섯 문장이 넘는다 그럴 때는 이게 문사 형태로 가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 생각은 하고요. The amount of line reflected from one side. 여기서는 reflecting이 아니라 reflect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쪽 면에서 반사되어진 빛의 양은, 그래서 양이 돼서 is가 나오고요. is the same as. the same이 나오면 as가 나오는 거니까. the same as that. 여기서 이 that도 those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rise 같기 때문에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가야 된다 하는 거. 지금 이 부분에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어법과 관계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 형태는 그, 장문 형태로 간다 했을 때도 일단 생각을 해라. 뭐냐면 거기서 포인트는 이게 수동형이 된다 하는 거, 과거분사 형태가 된다는 거하고 the same as로 연결되면서 여기에 대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단수를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시 된다는 거. Then deflect from the other. 다른 쪽에 여기서도 이제 the other가 되죠. another가 되면 안 되죠. 이쪽 저쪽 두 개로 딱 나눠졌을 때는 the other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른 쪽에서 반사되어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이쪽에서 들어가는 빛이나 딱 백이 들어왔다 그럼 백이 반사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The light transmitted in one direction. 그래서 이놈도 이렇게 이제 수식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 전달되어진 이 빛이 이제 the same as. 여기서도 역시 똑같죠. 위 내용으로. The same as that. 이 that도 역시 여기에 있는 that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The transmit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다른 방향에서 반사되는 거하고 이제 보내지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똑같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똑같아요. How then? 그렇다면 어떻게 those one way mirror work? 이런
이 일방향적인 이 유리가 가능해지냐, 거울이 가능해지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끊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로 일단 예진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the mirror is totally reflecting. 이 거울이, 여기서 totally라는 얘기는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를 반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 분사가 됩니다. 반사하는 게 되니까, 반사, 거울이 반사되어진다가 아니라 거울이 반사시킨다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 끊는 거는 여기서 끊건 아니면 여기서 끊는다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first 나왔는데 또 secon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끊었을 때 이 중간에서 끊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It turns my bit half to right and reflect the other half. 그래서 이것은 반사하는데, 여기서는 100% 전체를 반사하는 게 아니고 반만 전달하고 빗어요. 그리고 반은 나머지 반이죠. 여기서도 the other가 되는 거죠. 딱 떨어지니까 나눠서 반은 다시 반사를 한다 하는 것이다. The second requirement. 여기서 이제 requirement는 요구사항, 필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감시 그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 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 또 다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has to do with lighting. 여기서 lighting이라는 얘기는 조명이라는 얘기예요. 조명과 관계가 있다. 이 단어도 의미상 이제 중요해지는 단어가 됩니다. It is essential.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The observation room remains dark. 이 관찰하는, 그냥 관찰하는 쪽 방은 어떤 상태가 되면 어두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고르는 거고. Because 왜냐 하면은 the lamp, if a lamp were turned. 여기서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에서 if 다음에 were가 나오고요. 뒤에서는 시제가 가정법, 과거 시제, 이제 would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램프가 등이 켜져 있다면 some of that light, 그 빛의 일부가 오 패스로 통과해서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 The interrogation room as well.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감시하는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로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쓴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Penetrate into,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저쪽에서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이 구조가 된다 하는 거죠. 제목으로 간다 치면 작동 원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작동 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The principle of operation of one-way mirror 내지는 surveillance mirror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는 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순서하고 뭐 이 정도 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낼 적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이 경우에 이제 뭐를 낸다 그런다면 그 서술형을 낸다 했을 때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면 빛의 투과율이 완전히 되느냐 하고 다른 그 조명이 그 어두운 쪽에 있느냐. 뭐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원의 미러 역할이 안 된다. 뭐 이런 식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이상.